네, 여러분들, 정경심 교수가 지금 검찰에 기소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증거인멸 교사, 증거 위조 교사,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에 있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고 증거 위조를 교사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지금 공소장에 게시를 했죠.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8월 24일 코링크 임모 이사와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가 됐는데 언론이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나쁜 놈들이죠. 정경심 교수가 한마디로 여태까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어떠냐면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자료를 은폐 및 조작 지시를 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검찰의 공소장 27쪽에 피고인은 코링크 실사주가 조범동인 사실, 조범동이는 실사주가 아니라고 해도 이 검찰은 끝까지 조범동이 실사주다. 블루펀드가 가족들만 출자한 가족펀드인 사실, 피고인이 펀드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펀드를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소를 해갖고 뭐 자료 은폐 조사 뭐뭐 증거인멸 했는데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 측이 정경심 교수와 그 코링크 EP의 임 이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정경심 교수가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요거 시간을 좀 되짚어보면요. 8월 9일 날, 지난해 8월 9일 날, 조국 전 장관님이, 그쵸? 8월 9일 날 조국 전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해요.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언론들이 이제 8월 9일부터 의혹을 제기하고, 따님의 무슨 표창장 문제,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뭐, 얘네들, 언론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정경심 교수랑 조국 장관님을 몰아 세웠냐면, 가족펀드다. 가족펀드라는 의혹. 그리고 투자 약정을 70억까지 부풀렸다. 그쵸? 여러분들 그거 막 기억나죠? 하도 날렸죠? 가족펀드. 어? 그리고 블루펀드가 투자한 웰시스 엔티를 둘러싼 각종 막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남편이 8월 9일 날 갑자기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지명이 돼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야,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 남편이 공직 후보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8월 24일 날 코링크 임모 이사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막 수사가 진행되는 거는 8월 27일이야. 압수수색은. 근데 8월 24일 날 이상해갖고, 정경심 교수가 먼저 임모 이사에게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국회 청문회는 9월 6일이었어요. 정경심 교수가 이 임모 이사에게 뭐라고 보내냐면 이렇게 보내줘요. 요걸 자세히 보세요. 글자가 선명하지 않은 이게 증거 목록이에요. 코링크 임 뭐뭐 이사가 정경심 교수와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놓은 정경심 교수가 먼저 전화로 물었고 꼭 팩트를 짚어달라라고 하면서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냐?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투자 약정액을 높여놓고 더 이상 모집을 못했는데 왜이 사실을 내게 사전 공지 안 했는지. 두 번째, 왜 동생에게 한 주당 200만 원에 거래하고 다른 대표에게는 만 원에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왜 나중에 다시 한 주당 200만 원에 회수했는지. 세법상 이유라고 했지만 이게 해명이 잘안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코링크에 조범동 씨가 에이전트로 관여하고 동생과 나를 소개해놓고 우리 돈을 조씨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웰시스 엔티에 투자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청문회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투자처가 웰시스 씨 엔티인지 몰랐고, 나와 동생 말고는 출자자 수나 명당도 몰랐고, 개인정보는 보안이 유지된다더니, 언론에 먼저 터지는 이유가 뭔지,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검찰은 계속 코링크 펀드가 무슨 이 사모펀드가 정경심이 실소유주고 조범동이가 실소유주고 그 조범동이를 정경심 교수가 지휘했다.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문자 메시지만 봐도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씨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응? 이거 봐. 이분은 돈이 어디다가 투자가 됐는지도 모르고 조범동이가 에이전트라 그랬는데 왜 딴 데다가 내 돈을 조범동이 와이프가 소유하고 투자 소유하고 있는 웰시센트에 투자했는가? 사기당한 거야, 사기. 이거를 그냥 정경심 교수랑 조국 장관이 사기를 당한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국 장관님이 약간 의심을 한 거지. 그래서 정경심 교수한테 정경심 교수는 조카가 오촌 조카 맏 장손이 와갖고 제사 가져간다니까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어? 갑자기 여기저기서 제가 주식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에게 책도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평생 교수했던 사람들이 뭘 알겠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집안의 장손이고 그러니까 그냥 돈을 맡긴 거야. 맡겼더니 남편이 공직 후보자로 나간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질문을 다 했어. 응?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와. 여기 오른쪽 봐. 다시 체크 현재 정리 중입니다. 여기 보이죠? 현재 정리 질문을 이렇게 쫙 7가지 질문을 해요. 현재 정리 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질문 대응 답변 공식 답변이라서 PDF 파일로 보내줘요. 응? PDF 파일로 보내줘요. 요청하신 답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막 이렇게 보내니까 그 정경심 이게 녹색이 정경심 교수예요. 뭐 이에 대한 설명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주당 1만원 거래가 있었죠. 이건 보통주의고요. 그런데 또 주당 218만원짜리 거래가 있었고요. 이거는 우선주의인가요? 주식의 주자도 몰라.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두는 것은 주주와 의사결정권을 견제코인가요? 이건 합리적인 설명이 되나요? 다시 체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웰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정말 몰라. 어? 이 강건우 이 새끼 뭐야 이 미친 새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요. 언론에 검찰의 공소처 혐의가 자료 은폐 및 조작 지시, 조작을 지시했대요. 그쵸? 어디다가 돈이 투자됐는지도 몰라갖고 우리 돈이 어디가 투자됐냐고 알라고 했는데도 알지는 못해. 이거를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어?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한마디로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 교사, 증거위조 교사, 어? 뭐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상 정경심 교수는 사기를 당했는데 어? 이런 거를 보도를 안 한다. 이거 반드시 보도해야 된다. 그쵸? 응? 진짜 이건 너무한다 진짜. 공소장에 명시된 대로 코링크 실사주가 조범동이라고 해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블루펀드가 정교수 가족들로만 구성된 가족펀드라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어떤 범죄행위가 되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없고 블루펀드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만약에 하더라도 이 어떤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님이 억울한 상황이 돼 있는지 알겠죠. 저 인간들은 저렇게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하고 대놓고 저런 짓거리를 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들이라 그러면 조국 장관 털듯이 김건희 씨 한번 털어보라고 저는 꼭 이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오늘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거 정경심 교수와 코링크 임모 이사 간에 나눈 이 텔레그램 대화만 봐도
이게 8월 24일이에요. 응? 근데 갑자기 이런 대화가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8월 27일 날 8월 27일 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난리를 쳐요. 검찰은 이 내용을 나중에 알고 있었죠. 당연히 변호인단이 이건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언론도 보도하지 않아요. 나쁜 놈들이죠. 네, 지금까지 시사타파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빨리 우리 억울한 정경심 교수님 빨리 밖에 나와서 이제는 재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